반갑습니다. 양 바리스타입니다. 오늘은 코코아 한번 해볼까요? 코코아? 코코아? 따뜻한 코코아. 네. 코코아 한번 하겠습니다. 간단합니다. 코코아는. 코코아 파우더만 있으면 됩니다. 아주 간단한 음료죠. 근데, 참 맛있죠. 그죠? 예. 네. 머그컵에다가, 코코아, 뭐, 좋아하시는 분은 달달한 거, 좋아하시는 분은 뭐,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, 저 같은 경우는 두 스푼 정도 넣습니다. 그리고, 초코 소스 조금 넣어줍니다. 초코 소스를 한 펌프는 아니고요. 한 반 펌프 정도 이만큼 조금 넣어줍니다. 그리고 우유는 저기 코까지 있는데 코까지 하면 100한 2, 30ml 정도 되죠. 자, 스티밍을 해갖고 오겠습니다. 스티밍을 해갖고 왔고요. 네. 자, 살짝 거품 있게. 그리고 뭐 스푼이나 수저를 이용을 해서 거품을 막고 한 40% 정도까지만 컵에 부어주죠. 그리고 스푼으로 젓는 것도 좋은데 우유 거품기가 가장 잘 섞입니다. 고도로 섞어주고요. 이게 거품이 뜨죠. 이렇게 살살 거품을 죽여주고 부어줍니다. 모양새는 좀 안 예쁜데 하여튼 완성이 됐습니다. 좀 이쁘게 해야 되는데 항상 그렇듯이 마무리가 잘 안 됩니다.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. 어휴. 맛있죠? 파우더는 조금 좀 푸석한 느낌이 있다고 그럴까? 네. 근데 소스를 조금 넣어주면, 초코소스 좀 넣어주면 좀 달달함이 받쳐주죠. 따뜻한 음료는 하여튼 겨울에 맛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늘 그렇듯이 이 코코아는 다 먹고 나면 밑에 초코가 항상 가라앉습니다. 그러니까 꼭 저어서 드셔야 합니다. 그죠? 그리고 오늘은 따뜻한 코코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